하이패스를 이제 구매하면은 뭐 망가졌네 뭐네 이렇게 개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처음에 사면은 충전이 안돼 있어서 먹통이야. 이럴 때는 여기다가 USB를 이게 어? 이 앞면 구멍에다가 앞면 구멍에다가 나같이 상남자니까 나는 상남자지니까 딱 꼽아갖고 이렇게 충전을 시켜주면 소리가 어떻게 된다? 나온다. 지금은 전기가 들어와서 불이 켜지는 건데, 지금은 전기가 들어와서 불이 켜지는 건데, 빼면 또 불이 안 켜져. 충전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1시간. 이렇게. 이게 앞면이잖아, 앞면. 그러니까 순놈 이걸 꼽아서 딱 꼽아줘야 이 전기가 들어가서 이제 이게 충전이 되는 거지, 충전. 모든 건다 음향 오행에 다 이게 다 엮여 있는 거야, 모든 게 다. 음향 오행에, 어? 음과 양이 존재하지. 응? 꼽아놓고. 충전을 하고, 한시 동안 꽂아놓고, 그 다음에 충전이 다 끝나면은 코드를 빼면 되는 건데, 이거를 바보같이 사자마자 그냥 어왜안 되지? 어왜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람다처럼 하지 말자. 우리 상남자들은 꼽아서 한시 동안 또는 두시 동안 꼽아놓고 이렇게 꼽아놓고 있다가 쓰면 되는 거야. 두시 동안 꼽았으면 1년 이걸 매일매일 쓰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뭐 버스 기사냐 뭐 덤프 기사냐 씨. 우리가 뭐 고속버스 기사야? 아니잖아. 어? 뭐 이게 뭐 공항버스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만 충전하면은 1년에 두 번, 2분기로, 6개월 주기로 이렇게 하면 돼. 소리가 안 나오면 그때 충전하면 되는 건데, 어? 사자마자 충전도 안 해놓고 왔는다고 이 하남자지들 말이야, 어? 우리 상남자지들은 이런 거 보면은 좀 바보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충전 꼽아서 내 병님같이 상남자들은, 어? 여자들 뭐 설거지도 안 도와주고 나는 뭐 그렇게 살아 인생을. 마누라 설거지를 왜 해줘, 내가? 대신에 내 보험금을 마누라를 다 주자. 내가 죽으면 마누라 앞으로 보험을 들게 해주는 내병님은 상남자지. 응. 그래서 이제 우리 마누라 나한테 졸피뎀 카레를 안 끓여줘요. 자, 내병님은 상남자지니까. 예. 우리 하남자들은 이거 막 사자마자 안 되냐고 막 징징대고 막 반품해주세요, 환불해줘요 이렇게 하는데 하남자지들은 우리 상남자지들은 그럼 안 된다. 상남자니까. 충전하고 그 다음에 쓰는 거야. 얼마큼? 1시간 동안 또는 2시간 동안 충전해 놓고 그냥 쓰면 되지. 금방 돼. 1시간 금방 가.